오늘은 오라버니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? 급한 일이 생겨 궐에 들어가니 며칠간 집에 못 올 거다. 아버님이 이 야심한 시각에 이런 정치 있는 정자에서 대감을 배웁는데 차라도 한 잔 올리지 못해 아쉽게 그지없습니다. 자네가 참으로 당돌한 사람인 줄은 알았네만 지아비를 잃은 여인이 그런 복색을 하고 나타나다니. 소복만 입고 지내기엔 너무 지루해서 말입니다. 예전엔 이런 당돌함을 마음에 꼭 들어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. 조용히 떠나거라 좋게 일렀건만 기어이 남아 이를 더 번거롭게 만들기로 작정한 것인가? 고작 며느님께 그 오래비 걱정 몇 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이 번거로우셨나 봅니다. 아이, 대체 뭐라는 거야? 끝내 무사할 거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. 무사할 수 없다면 죽으면 그뿐이지요. 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15년 전 제 공이 적지 않은데 혼자 죽기엔 너무 억울해서 말입니다. 그 공 하나로 지난 세월 호판 부인으로 살아온 건 잊었는가? 대감께서는 그 일로 천하를 손안에 넣으셨는데 저는 고작 호판 부인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셈이 너무 맞지 않아서요. 사막이 주제의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더니 감히 자네 따위가 날 막아서. 감히 저 따위가 어찌 대감을 막아서겠습니까? 그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진 않겠다 말씀드려보는 게지요. 어? 호판 부인? 며느님께서 참 영민하시더군요. 제 집에서 해오던 일을 하며 무탈하게 지내기만 하면 아니, 영민한 며느님과 그 오래 부인이 여기 왜 더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? 고작 그런 것이 겁박이 된다 여기다니 참으로 천박해졌구나.
아버지! 현지야. 나으리, 정신 차리십시오.